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들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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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독문 6번입니다. 시편 10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
시간에는 박태윤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에서도 사람의 눈치로 소망을 주시고 피곤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한량 없이 누구를 웃고 노래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시고 주일을 특별히 불러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예를 주셨던 성령은 지금 시간 저희에게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사 깨끗한 마음으로 예를 드리기에 합당한 성령들이 다 되게 인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없이 지난 한 주원도 주님의 자녀는 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내 뜻과 내 권위대로 살아온 주님을 지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한 믿음을 주시사 이제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빌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전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공부하신 전도의 사명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 살기 때문에 자신과 육체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 잃어버린 채 힘들게 살아가는 충만한 기술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쓰라리고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어떤가 두려움을 가진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인물 간의 풍성함을 얻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실신 자녀를 모두 가슴에 뜨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하는 일에 주시며 말씀을 바로 서서 예사의 감사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의 구원을 방주가 되어 주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들의 마름치 같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주님의 죄를 잃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느라 그런 짐을 지으러 나왔습니다. 주님. 다만 갈 때도 끊기지 않으시며 끌려가는 택도 끊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항상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간절히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여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박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설교 가운데 하늘의 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셨다. 성령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진실되게 임하는 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다. 주님 태초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귀한 말씀 저희 모두 그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성령을 바꾸게 했던 영원한 마음을 버리고 주여 바꾼 마음을 버리고 성지로우신 주님의 삶을 전받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하셨던 미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리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4장 6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죠. 398번 기쁨으로 찬양 398번 예수 닮기를 저기 네 번째 줄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같은 게 반복되고 있는데 아마 가사를 좀 살짝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그렇게 바꿔서 오른쪽 페이지는 포기하고 왼쪽 페이지만 악보에 맞춰서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지고 겸손한 성품, 연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과 그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인이 아니며 맡은 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성도들의 평가가 아니라 다시 오셔서 자신을 심판하시고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그리스도의 평가를 의식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어떤 종이 되라?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비밀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생활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면 위선적이 될 수 있죠. 보이는 데서는 잘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평가를 의식한다면 어떻게요? 시종일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맡은 비밀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게 보여주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뭐 했다? 동사, 본을 보였다. 누구를 들어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라고 번역했는데, 나와 아볼로에게 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뒤에 동사 본을 보였다 라고 하는 것이 적용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했다. 무엇을? 목적어가 중요해요. 무엇을? 무엇을? 이 일을. 이 일을 단수처럼 번역했는데 복수예요. 이 일들을. 이 일들이 뭘까요? 4장 1절과 2절에서 말한 거예요. 지시대명사 이 일, 목적격 지시대명사 이 일들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 6절이 이해가 돼요.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에게 어떤 것을 적용했는데, 뭘 적용했어요? 이 일들을 적용했어요. 그 이 일들이 뭘까요?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다음에 2절, 충성되었다. 이것들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했다. 그래서 뭐 했다? 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직역의 의미를 넘어서서 의미역을 한, 의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적용했다 하면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본을 보였다라고 아마 개역개정 번역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용했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본을 보였다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단어 자체의 뜻은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볼까요? 언제까지 적용했어요? 그것을 11절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시각까지 적용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실래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13절 지금까지는 밑줄을 좀 그어도 될 것 같아요. 나와 아볼로에게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의식과 정체성과 그 비밀을 맡은 자답게 충성하는 일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시각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충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뭘 말하려는지 짐작이 되죠? 나와 아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되게 일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운데 뭔가를 대조하고 있어요.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선생된 사역자들, 잘못된 사역자들, 그들에게 대하여 비판을 하면서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와 아볼로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짐작이 되시나요? 본문이? 이제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신이 그 본을 보여서, 적용해서 본을 보여주는 것을 왕노릇에다가 비유를 해요. 메타포로 삼아서. 왕노릇은 왕노릇인데 이미 고린도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왕노릇? 진짜 왕노릇을 해요. 나쁜 의미로 진짜 왕노릇을 해요. 바울과 아볼로는 좋은 의미로 진짜 왕노릇해요. 왕노릇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조죠. 우리는, 너희는, 우리는, 너희는. 중간에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10절에 가면 우리는 이렇게 됐지만 너희는 이렇고, 우리는 이런데 너희는 이렇다. 그 너희는이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선생된 사역자들. 고린도 교회의 나름 뭐 잘났다고 말하는 선생들,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됨을 적용한
바울과 아볼로의 모습 아주 자세하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참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그리스도는 항상 참되시니까 참된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어떤 사람일지 본문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걸 고린도 교회에 지금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소개할 수밖에 없죠. 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일이지 제 개인의 의견을 소개할 일은 아니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바울과 아볼로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고요.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현실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옳지 못한 선생된 사역자들, 그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사역자들, 대한민국의 사역자들, 세계의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좀 살펴보고, 너무 거창하잖아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자신과 아볼로가 그렇게 적용하며 본을 보여줬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충성된 일꾼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1절에서는 비밀을 맡은 자다, 충성이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라고만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6절에서 13절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 그죠? 예. 자, 내가 적용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적용했어요? 이 일들을 적용했어요. 누구에게? 나와 아볼로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을 보여줬어요. 이 일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어떤 사람인지 본을 보여준 거예요. 적용했던 거예요. 자,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밀을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 하나님 때문에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어리석었다고 그래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어요? 10절에 약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어요? 비천한 자가 되었대요. 11절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게 되었다. 배고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 목말랐다는 거예요. 목이 말랐대요. 요즘 생수 다 사 마시잖아요. 그 생수 사 마실 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땠어요? 헐벗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땠어요? 매맞았대요. 우리는 어떠했다고요? 정처가 없었다고요. 정처가 없었다는 말은 집시족이었다. 홈리스족이었다는 거예요. 집이, 거처할 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수고했대요. 12절로 넘어가면 재밌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친히 손으로 일했대요. 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일했는데 누가 먹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먹여주셔야 되는데 안 먹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축복해 줬대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모욕을 당할 때는 오히려 축복을 해 줬대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박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참았대요. 비방을 받을 때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권면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고요?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살았대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대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을 맡겨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충성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되고 싶으세요? 바울이 본을 보여줬다, 자신에게 적용했다 하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한 사람도 없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바울이 살았던 모습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자고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얘기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이야 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거든요.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주인은, 옛날에는 이제 사회가 신분제 사회예요. 노비와 주인이 있는 사회라고요. 점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노비로 삼고 있는 주인이 있었어요. 자, 용한 점을 하니까 어때요? 주인이 돈벌이가 솔솔하죠? 그렇죠?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가 솔솔해요. 점을 잘해주니까. 용하게 알아맞혀주니까. 네가 어디 갈 거야? 뭐가 될 거야? 용하게 알아맞혀줘요. 그 바람에 주인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에 종이 되어 있어요? 귀신에게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어요, 바울은. 누구의 힘으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나를 사역자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어요. 자, 귀신을 쫓아내주면 뭐가 돼요? 주인의 돈벌이 수단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 가겠죠? 맞잖아요. 돈벌이 수단을 끊어버렸으니까 감옥 갈 수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성경은 자본주의라고 말 안 했지만 그게 자본주의, 자유자본주의. 그 사람이 돈 벌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거라고. 근데 바울은 뭐가 생각나요? 자본가보다, 돈을 벌어들이는 자본가보다 누구를 생각해요? 귀신 들려 불쌍하게 살아가는 여종의 인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등하다가, 내가 감옥 갈 건데 이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갈등하다가 결국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요. 임의로. 여인은 깨끗해졌어요. 더 이상 귀신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어요.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만 아니었다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됐고 했더니 감옥까지 가는 바울이 그 앞에서 얼마나 갈등했을까? 여러분 감옥 가고 싶으세요? 좋은 일하고? 바울이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일꾼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 감옥 가요. 그 사회 체제 속에서는 필연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감옥 가는 일을 불사하고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어떻게 하죠? 복음 증거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파선이 됐어요. 어느 섬에,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나요? 독사에게 물렸어요.
복음 증거하러 그렇게 안 다녔다면 독사에게 물릴 일이 없잖아요. 풍랑 만날 일도 없고. 그런 모양들을 사도행전이나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홈리스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세 번이나. 내가 일을 했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도 안 받고 자기 손으로 일해가면서 먹을 것을 찾아가면서 일을 했어요.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해줬어요. 박해를 받을 때 참아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자신의 케이스, 아볼로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한번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충성된 일꾼 되고 싶으세요? 저도 사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대접받고 싶어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접받고 싶고 그것을 왕 노릇에다가 얘기를 해요. 8절을 보실래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바울 무시하고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어떤 자세예요? 이따가 이제 그 옳지 못한, 충성되지 못한 종들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잘못된 왕 노릇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거냐, 말 거냐? 위태롭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은?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 쫓겨나죠. 맞죠?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를 내 편을 만들려면 나를 공격하는 다른 편 사람들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요즘 녹음이라는 것을 많이 해요. 전화통화 하나도 녹음하고 당회를 하면서도 발언을 녹음해요. 실수가 되는 발언을 하기를 기다리면서 내 편을 만들어요. 성도들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왕노릇이에요. 이건 나쁜 왕노릇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편을 만들고 장로님은 장로편을 만들면 그래서 이겼어요, 누군가가. 진 사람은 쫓겨나요. 이게 왕노릇이거든요. 세상의 왕노릇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 성도들을 내 편으로 종처럼 부려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가지고 내 입장을 지켜내는 거. 이게 왕노릇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파가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가 막 이 사역자들이라는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8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되기를 원한다. 아, 여기 번역이 참 중요해요. 문장을 거꾸로 바꿔놔서 번역했어요.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려면 앞에 조건이 뒤에 가 있어요. 너희가 우리와 왕노릇하려면 가정법 과거동사인데요. 지금은 아닌데 너희가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려고 하면 지금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참으로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왕노릇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왕노릇 하고 있어요? 나쁜 왕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떤 왕노릇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죠? 박해할 때 참아주고, 욕할 때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줄이고, 그들을 위하여 헐벗고,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죽을 고비 넘기며, 이게 왕노릇인데, 제대로 된 왕노릇인데, 이 사람들은 왕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런 모습들 앞에서 바울은 참된 일꾼은 이런 사람이야. 나와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보여줘서, 적용해가지고 본을 보여줘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또는 이런 일꾼들이 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첫 번째 대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충만 주십시오. 아만 해도 성령충만 안 주셔요. 그냥 이렇게 하라 하시면 하면 그게 성령충만이에요. 성령충만은 위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하면 그게 성령충만이에요. 성령충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령충만한데 하늘에서 뭔가 뚝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할 텐데 혹여 제게 이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고 이상한 모습이 발견되거든 가차없이 질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쫓아내셔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 이유가 합당하면 제가 미련 없이 나가야 될 것.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성도들에게는 쫓겨남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에게서는 쫓겨남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겨나기도 했었어요. 우리 동네 있지 말고 나가라고. 네가 있으면 우리가 손해가 나니까 나가라고. 그렇잖아요. 돈벌이 수단인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제발 나가라고. 쫓겨났을지라도 누구에게는 인정받아요? 그리스도께는 인정받잖아요. 혹여 제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올바른 사역자가 서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 고린도 교회 현실로 돌아가 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7절을 보십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수사적 의문문이에요. 그죠? 이제 그 선생된 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너희를 높여주었느냐라는 얘기예요. 누가 너희를 높여줬니? 그래 놓고서는 누구도 높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볼까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왜 해요? 네가 가진 좋은 것들, 좋다, 나쁘지 않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죠. 근데 누구를 자랑해요?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뭐 거꾸로 돼도 항상 거꾸로 됐죠? 자식이 잘 컸어요. 낳아서 그렇게 되도록 키워준 부모님을 자랑해야 되지. 부모님을 무시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나를 높여서 부모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안 되죠. 내가 석박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어야 잘난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설령 환경미화원을 하더라도 오늘 내가 환경미화원으로 이렇게 사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 때문이에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환경미화원으로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써 내 부모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임무를 맡겨주셨으면 누구를 높여야 돼요? 받은 것?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받지 아니한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다.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죠. 8절에 계속해서 질책합니다. 너는 이미 배불렀다. 너는 이미 풍성했다. 너는 이미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음에 이를 것처럼 협박하고. 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앞에 놓이면 이렇게 되나 봐요. 4장 9절에 바울은 뭐가 됐어요? 바울은 뭐가 됐어요? 구경거리가 됐어요. 집도 없죠? 그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면서 먹을 것도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 돼.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우리가 추종하는 바울이야. 우리가 추종하는 아볼로야. 진짜 아볼로는 없는데. 그들은 영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옳지 못한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충성되지 못한 사역자들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4장 6절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왜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해서 보여줬나요? 목적. 이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너희가 기록된 말씀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말씀을 우리에게서 배우기를 바라가지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줬어. 우리에게 적용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되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밖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라는 뜻으로 내가 기록된 말씀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이면 종, 맡은 자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너희들이 맡은 자답게 살라고 내가 맡은 자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 뭐예요? 너희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나눠갖고 싸우지 말라고.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우는 것은 결국 교만한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일부러 종이 되어줬어. 너희들이 쫓아내면 내가 쫓겨나갔고 너희들이 오라고 하면 내가 갔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툼은 왜 일어나요? 왕 놀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왕 노릇, 예수님처럼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헐벗게 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홈리스족이 되어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 그게 비로소 왕 노릇인데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할 왕 노릇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왕 놀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 사회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BC 5세기경에 학자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스에.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피스트라 그러죠. 소피스트. 철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BC 5세기에 소피스트들이 있었습니다. 프로타고라스라든지 고르기아스, 안티폰, 프로디코스, 트라시마코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 뭔가를 알고 있다 하여서 분파를 만들어요. 나를 따르면 내 귀가 깨끗해지고 네 귀가 깨끗해지고 네 귀가 깨끗해지면 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초월세계로 들어간다. 이원론으로 인간에 대한 이원론적 이해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 분파별로 이렇게 사회가 막 혼란스러워 됐어요. 근데 그게 유익한 효과가 있어요. 그 바람에 사회, 예술, 시와 음악, 천문학, 수학,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 대단한 일, 학문들이 발전되는 유익한 점은 있었어요.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 이해가 많이 훼손됐을 때 인문학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은 됐어요. 왜냐하면 논리적 근거에 따라서 자꾸 생각하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약점이 뭐냐면 이와 같이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도 보면 내가 잘났다는 사람들끼리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분파를 자꾸 만들어요. 너는 죽일 놈이고 나는 제대로 된 놈이야. 막 분파를 형성해서 서로 죽일 놈 죽일 놈 그래요. 오늘 우리 사회도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그죠?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또 못나면 얼마나 못났고. 내가 가진 좋은 것 너를 위해서 희생할게라고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나를 따르라. 나를 안 따르면 죽음이야. 망할 거야.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소피스트들이 예수님 때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에비구레오,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이고, 스토아 학파. 철학 시간에 필히 배우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다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BC 2세기가 되면서 완전히 없어져요. 이 소피스트들이. 왜냐하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달라서 언젠가는 한계에 부닥치게 되거든요.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이것은 영원한 진리라.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지만 이런 소피스트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세월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답게 왕 노리가 아니라 왕 노릇, 당신을 위해서 내가 헐벗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욕먹는 것도 참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왕 노릇을 하여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평가해 주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라고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본을 보여준, 자신에게 적용하여 본을 보여준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의 모습, 쉽게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당신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100점 되지 못해도 10점만 되더라도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토닥여 주셔서 20점, 30점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이 정도 그런 종이 되도록 주님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노랫말처럼 만 입이 내게 있은들 어떤 말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시간, 모든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결국 감사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감사로 그 은혜의
대한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내게 사용하라고 주셨기에 내가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한편 지쳐 쓰러진 이웃을 위하여 그들을 생각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렸으니 이것을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일마다 순간마다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주려 배고파하는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안효강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상이 약해졌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또 위중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 또 조심해서 나와 너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는 불안에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식사를 했는데 한 사람이 확진자가 되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믿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내가 조심하지 않음으로써 확진자가 되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하고 조심해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고 그것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지름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본 수칙 있잖아요. 손 씻기,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마스크만 착용해도 같이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는데도 앞에 앉은 친구가 확진이었는데도 괜찮았대요. 그러니까 개인 위생 착용 정리만 제대로 잘해도 그래도 지켜낼 수 있으니까 꼭 만나야 된다면 만나고 지켜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우리 대웅형제 부모님도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지금 여기 최수정 주진아 집사님 그런 케이스가 됐어요. 목금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점심시간에 앞에 같이 식사를 했던 동생이 그러니까 뭐지 동생 직원이 확진됐대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비상 상태가 됐고 아침에 이제 뭐지 무슨 키트 신속 항원 키트를 했는데 음성이었대요. 다행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임신 중인데 그래서 아침에 신속 항원 키트로 보건소 가서 했더니 음성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어서 감사하기는 해요. 그래서 월요일날 출근하도록 아마 그렇게 지시가 떨어진 것 같은데 믿고 같이 뭐 어떻게 따로 또 떨어져서 식사할 수도 없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그렇게 돼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 좀 걱정이 돼서 오늘은 예배 참석 못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라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밤새도록 저희들도 힘들었어요. 하나님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다행히 아침에 보건소 가서 10시에 키트로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고 연락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장 펴시고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곳에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왕놀이가 아니라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왕노릇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